광진구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 원룸주택인 도전숲을 개소하고 21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전숲 개소에 관한 일자리 정책과장의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개소식에 참석한 김성박 광진구청장은 청년 입주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자리도 가졌는데요. 중곡 1동에 위치한 도전숙은 지상 5층 규모로 30제곱미터 내외의 원룸 16실과 커뮤니티실로 구성됐으며 IT 분야와 디자인, 서비스업 등의 청년 창업가 16명이 입주했습니다. 사업 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인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 및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도전숙은 청년들의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